저번 경기에서 많이 뛰었기 때문에 좀 처지는 건 사실 아무래도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일단 경기 결과 이겼고 또 그렇지만 저희가 좀 보완할 점이 더 많고 앞으로도 노력해야 될 점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강팀과의 경기가 많았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경기들 통해서 좀 저희가 볼 점유율을 높이는데 앞으로도 좀 더 좋아져야 될 것만 같아요. 개인적인 스케줄이라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제 위기 상황에서 이제 좀 여유 같은 걸 이제 많이 이제 배우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오늘 이번 게임 통해서 이제 두 게임이나 더 뛰어가지고 이제 많은 걸 많이 느꼈고 이제 더 다음 왔을 때는 이제 더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야 될 것 같아요. 팀에 가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. 네, 아무래도 세르비아보다는 이제 더 빠르고 이제 더 짧고 이제 움직임 같은 게 순발력이 좋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경우에 더 집중해야 된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워낙 개인 기량이 뛰어나서 저희가 좀 많이 힘들다고 해요. 감독님이 이제 1대1에서는 절대 밀리지 말라고 힘들 경우에는 이제 2대1로 많이 도와달라는 그런 말씀하셔서 이제 이번 게임에서도 이제 1대1 상황에서 이제 빨리 이제 주위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그런 플레이에서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 무조건 가야죠. 무조건 가야 되고 가서 무조건 도움이 되는 선수가 돼야 되고 감독님한테 이제 꼭 같이 하고 싶고 그래서 본선에 나가서 이제 좋은 우리가 원했던 이제 3위 이제 이상도 이제 해보고 싶어요. 그래서 이번 경기가 제일 중요한데 팀에서 아마도 보내준다면 최선을 다해야죠. 근데 뭐 다들 이기기 위해서는 많이 뛸 수밖에 없고 또 특히 강팀을 상대로서는 뭐 당연히 체력적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뭐 팀에서나 노력을 한다면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개인적으로 세르비아보다는 가나가 강팀이기 때문에 뭐 어떤 팀이든지 일단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. 하지만 뭐 반대로 저희 선수들이 뭐 유기적으로 뭐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인 적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항상 100% 선수들이 100%를 해주면 좋겠지만 100%란 것이 뭐 사실 뭐 저희보다 가나가 강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경기력에 대해서는 뭐 선수들도 만족한 것 같아요. 오랜만에 한국에서 하는 경기였는데 굉장히 뭐 물론 좀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. 왜냐하면 제가 독일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심리적인 상태도 아니었고요. 또 휴식이 절실히 필요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대표팀 경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훈련보다는 휴식을 취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름대로 휴식을 또 취했고 또 대표팀 경기가 다가오면서 심리적으로 회복을 하기 시작했고요. 그러고 나서 대표팀 경기를 위해서 나름대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자기 전까지 노력을 했어요.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그러한 좀 제 스스로의 마음이 있었고 그런 마음이 뭐 경기 내용과 상관없이 결과를 얻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.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체력적으로 정말 힘든 경기였는데요. 이렇게 끝까지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집중력 잃지 않아서 이렇게 경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유연성이라든지 점프력이라든지 순간 스피드라든지 뭐 하나 떨어지는 게 없었고요. 뭐 그런 선수들과 할 때는 일단 팀적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팀만 잘 맞는다면 뭐 충분히 해볼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완성 단계는 아직 좀 더 남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더 강해져야 되는 그런 전술이고 그런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100%는 아니라고 봐요. 네, 뭐 일단 올림픽 대표팀 같은 경우는 좀 더 책임감이 느껴요.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A대표팀 소속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이 느끼고요. 그리고 A대표팀에 오면은 그런 책임감보다는 일단 좀 더 편하게 그렇게 형들과 잘 어울려서 이렇게 경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. 감독님이 일단 뭐 중앙에 들어와서 하라는 플레이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잘했던 것보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그게 들어와서 패스 연결이라든지 이런 그런 플레이들을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패스 미스가 좀 많았고 그래서 오늘 경기는 썩 만족스럽지 못하고요. 경기를 그래도 이겼기 때문에 평점 10점에 한 6점, 7점 정도 네. 제가 판단한 건 아니지만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일단 많은 선수들이 같이 이렇게 훈련을 못하니까요.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팀에 들어가서도 이 대표팀에 대한 플레이라든지 이런 걸 더 생각을 하고 그리고
조금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책임감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체력적으로 좀 더 강해져야 될 것 같아요.